밥을 왜 드시는 거예요? 진짜 맛있네요, 여러분. 누가 생각하는 거야? 자, 오늘은 말이죠. 좀 색다른 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편의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이걸 해야 돼가지고 14시간 굶었어요. 2시간 뒤에 헬스장도 예약해놨고요. 제가 얼마 전에 총몇명이라는 채널에서 만화가 하는 먹방을 봤는데 제가 그거를 무한 플레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먹어보고 싶어서 좀 준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메뉴판도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오! 아주 풀코스로. 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가격이에요? 재료가 63,000원? 63,000원. 주로 먹는 건 낱개 포장된 바나나, 낱개 포장된 사과, 저지방 우유, 반숙란. 자, 그러면은 순서대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꿀어떡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향긋한 밀가루의 냄새. 오케이, 두부. 야,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네. 자, 이거 칼로 좀 보자. 60? 60? 120? 아, 근데 맛은 있겠다. 역시 굶어야 돼. 우와. 어, 빨리 먹어봐야겠다. 너무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먹어도 될까요? 아, 아. 소리가 안 나요. 와, 진짜 맛있다. 햄버거만큼 맛있다. 사실 햄버거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 치즈, 그다음 고기. 이게 패티 대신 넣는 거잖아. 그리고 이 단 소스. 한번 죽어보자 그래. 아니 이거는 누가 생각하는 거야? 응? 진짜 맛있네요 여러분. 나 몸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진짜 지금 여기서 입만 즐거워. 호떡버거 인정입니다. 와, 지금 제 마음속에 1위는 꿀어떡이에요. 다음 메뉴는 어묵칩입니다. 솔직히 이거 저 너무 기대돼요. 어묵 칼로리 좀 보자. 와, 높다. 이게 지금 200g인데요. 100g당 200칼로리네. 이게 기름에다 튀겨서 그래. 계란 유자 몇 개야? 10처럼 잘라봐야 되겠다. 아! 오! 이번에 아니야, 아니야. 이거 수분이 가득해. 한번 뒤집어서. 이걸 기다리면서 음료를 한번 제조해 볼게요. 두 개 다 해보겠습니다, 이쪽은. 블루 레몬 칵테일부터 해볼게요. 소주를. 이게 맛이 상상이 안 되네. 어, 뭐야, 이거? 어머, 이거 뭐야? 어머! 일단 어묵칩을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찹 같은 거. 아, 케찹. 오, 기대 이상이야. 오, 장난 아니야. 여러분 진짜 맛있네요. 왜 이렇게 신나? 대박이에요. 와, 이거 미쳤다. 이거를 누가 돌릴 생각을 했을까? 렌즈에다가 딱 핫바에다가 케찹 뿌려 먹는 맛. 와. 자, 이번에는 블루레몬 칵테일. 이게 술이 맞아요? 캔디바! 그거 녹음 맛인데 그냥? 자, 다음은요? 드디어 나왔어, 총몇명. 가루 부장면. 어, 470칼로리. 왜 이렇게 높은 거야? 볼 때 비주얼이 너무 별론데. 뭘요? 이거를요? 이거는 다 넣는 거잖아요. 진짜? 왜? 옛날 사람이구나. 왜? 뭐가 옛날 사람이야? 옛날 버섯 여러 번 익히고. 어, 몰랐어. 그 짜파게티처럼. 죄송합니다.
물을 그냥 넣으라는 거죠? 아, 내가 너무 많이 뜯었나 보다. 옆에 막 색 난리 났네. 오늘 다 뜯어도 되나, 이제? 이제? 와, 매운데? 맛있게 하겠다, 냄새가. 아우, 비주얼은 그냥 되게 별로다. 이걸 어떻게 드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먹었단 말이야, 그 만화가. 아, 극복이 안 되는 맛이야. 내가 진짜 올해 먹은 음식 중에 가장 짜. 쉽지 않다. 내가 중3이라면 이 맛이 맛있을 것 같아. 맛이 뾰족뾰족해. 단맛도 팍! 짠맛도 팍! 느끼함도 팍! 솔잎죽? 소주 맛이 다 안 나네. 신기하다. 소주 맛을 확 가리는구나. 그래서 아쉬워. 저는 개인적으로 솔잎죽. 이게 더 깔끔해. 그리고 덜 달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인생에서 한 번도 돈 주고 사 먹어본 적이 없는데 한 박스 주문해야 되나? 괜찮네 이거. 이게 막 설량이 막 엄청 그렇게 막 심하지가 않아. 좀 가성비 있게 빨리 취하고 싶은데 진짜 소주 맛은 못 견디겠다 할 때는 이렇게 칵테일로 섞어서 드시면 되겠네요. 디저트 한번 먹어. 디저트가 있어요? 뭐, 아, 오레오. 센 걸로 갑시다. 오레오 두 개? 아니지. 거짓말 좀 하지 마. 아니, 다 안 먹어도 되니까 만드는 거 해. 나도 과자를 먹긴 먹어요. 마가렛을 사. 한 개만 먹어. 두 개 들어있단 말이야. 한 개 먹고 한 개를 지퍼백에 넣어놔. 그 다음에 다음날 먹지.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다 들어갔어 여기. 칼로리 생각보다 그렇게 아, 너무 칼로리 높은 거 먹다 보니까 와, 딱 맞네, 딱 맞아. 짜증나. 약간 아스팔트 찌꺼기 같은데? 공사 막 끝났을 때 비 오고 난 다음에. 너무 위험한 음식들이다. 여러분, 이런 걸 왜 드시는 거예요, 도대체? 계속 냄새만 맡아. 안 먹으라고. 아, 진짜 너무 먹기 싫어. 이거는 악마의 토사물. 아, 이건 맛이 문제 아니야. 식감이 정말 쉘시야. 세상에서 가장 더럽게 끈적거리는 맛이야. 얘가 들어갔잖아. 아, 진짜 속상해요, 저. 성장기 어린이들이 이런 걸 먹으면 되겠습니까?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놀라운 건 그렇게까지 미친 듯이 달진 않다. 근데 비주얼하고 식감에 쇼크를 받아서 약간 맛이 가가지고 맛이 안 느껴져. 디저트 맛지?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이걸 만들어서 한 스푼 드세요. 식욕이 싹 달아나요. 오늘의 베스트를 뽑자면 아 너무 고민돼요. 편의점 먹방 메뉴 중 베스트는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저는 이거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해서 먹을 의향이 있어요. 충분히. 진짜 정말 훌륭한 간식이자 맥주 안주이다. 내 봄아 미안하다.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미안해. 망한 것 같아. 여러분 이 컨텐츠가 10만이 넘으면 말이죠. 제가 제 사비로 이거 보내드릴게요. 추천된 10분께 한 박스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